여러분, 여기가 보이시나요? 드디어 저희가 미국에 가서 미국식 플렉스를 찍게 됐습니다. 와, 이 인파 보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번에 이제 PDR 젠슨황 CEO가 미래에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로봇이 될 거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자연어와 인간의 행동을 로봇 직접 관찰하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모방하게 설계가 됐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안녕하세요. 미국지식 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네, 애널리스트 유종호입니다. 와, 정말 오늘 저희가 그 엔비디아 첫날이잖아요. 네. 젠슨황 CEO 연설을 듣고 왔는데 지금 뭐 보기에도 이렇게 뭐 좀 초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잠을 못 잤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살다 이렇게 힘든 그 출장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생각보다는 꽤 괜찮은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몇 가지 이제 포인트만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현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엔비디아의 이제 메인 행사장이 있었고 젠슨황 CEO가 키노트를 하는 곳은 한 20분 정도 떨어진 SAP의 그 스테디움 같은 그런 센터를 하나 빌려서 거기서 했는데 약간 무슨 락 가수 공연, 팝 가수 공연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IT 개발자들의 뭐 락 페스티벌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뭐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오전 행사를 전부 다 안 들어갔잖아요. 젠슨황 CEO가 핵심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자리는 맨 앞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 하나에 10시에 도착을 해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 는데 힘들게 가서 얻어온 내용들을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고 젠슨황이 조금 더 강조를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부연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또 핵심 키워드를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면 차세대 GPU가 발표가 됐죠. 소문에만 무성했던 그 B100 칩,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블랙웰 칩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NIM 같은 그런 솔루션이 있었고 그 외에 헬스케어, 마지막은 로봇으로 또 피날레를 했잖아요. H100을 뛰어넘는 차세대의 이 블랙웰, B100으로 알려진 이 칩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블랙웰이 나온 뒷배경을 좀 보면은 최신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십, 수백억 번의 이제 계산이 한 번에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수치를 하면 1 페타플로스라고 해서 300만 초, 1000년이라고 해요. 그쵸, 1000년 강조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고성능의 GPU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웰이라는 이런 모델도 이렇게 내놓게 했는데 이런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 NVLink라는 그 툴로 연결해가지고 차세대 블랙웰을 완성시킨 거죠. 특징이 이제 그 하퍼 시스템이랑 이제 호환이 가능해가지고 HGX 플랫폼에 그냥 이 블랙웰을 교체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런 큰 장점. 메모리도 또 완전 호환은 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도 교체가 되는 거죠. 계산 능력 같은 게 많이 월등해졌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도 많이 강조했어요. 그쵸. 정말 많은 H100을 이제 소수의 블랙웰로 대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공간적인 면도 훨씬 적고 이제 효율성,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됐죠. 그 딱 생긴 모양을 보면 이제 GPU 두 개를 좀 연결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블랙웰은 중간에 선이 하나 있다고 해요. 붙인선. 붙여서 생긴 그 선이 하나 있다고 하고 사이즈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젠슨황 CEO가 이번에 그 강조한 플랫폼 규모를 보면은 기존보다 이제 그 블랙웰 플랫폼이 한 거의 두 배 가까이 커진 것 같아요. 비싸다는 것도 이제 그렇죠. 네. 효율적으로 최대한 성능을 뽑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응은 사실 굉장히 뜨겁긴 했어요. 블랙웰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리긴 했는데 또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예상대로였다 정도라는 기사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이제 현장에 저희가 분위기에 막 휩쓸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자리에서 우와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 블랙웰 칩 같은 경우는 자체 모니터링도 되고 그 다음에 Secure AI란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능을 또 같이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내부 데이터가 그 보안 코드를 한번 이렇게 입혀가지고 어떤 방식을 통해가지고 보안이 강화돼가지고 프로세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도 한번 언급했었고요. 어쨌든 뭐 이제 여러가지 이런 이제 뭐 시큐어라든지 아니면은 성능 이런 부분이 그래서 AI의 이제 수익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칩으로 설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G100 칩하고 이제 여러가지 좀 결합이 되잖아요.
이제 중간에 또 GB200이라는 게 있는데 이 GB200 기준으로 봤을 때 AI 추론은 H200의 거의 최대 성능의 한 30배 정도의 기록이 성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그래픽도 뭐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런 모양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떤 기업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느냐. 최근에 이제 이 엔비디아의 AI 기술은 뭐 지멘스가 HD 현대하고 협력해서 조선 프로젝트를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했다.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을 이제 디지털에도 한번 넣어서 돌려보고 그걸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메르세데스 같은 이제 자율주행칩 이런 것도 이제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이게 그 기상청 관련된 기업들과도 이제 협업해가지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좀 구축하고 있다고 거의 합니다. 지구를 하나 만들어낸 수준으로 저희는 네. 느껴졌어요. 그 네. 현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강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헬스케어 마이크로 서비스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에서는 NIM AI 모델 워크플로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고 배포하기 위한 업계 표준 API를 일단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자연어와 음성 인식, 디지털 생물학 생성, 예측 및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헬스케어 워크플로우를 가속화할 거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엔비디아의 CUDA-X와도 연동이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가속화해주는 그런 X와 연동을 해서 병원이나 제약회사, 헬스케어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해주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의 뭔가의 그 시행착오를 더 줄이고 빨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또 포인트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강조를 했던 게 로봇이었잖아요. 네. 로봇을 좀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좀 활용 정점을 좀 찍었죠. 뭐 인간의 자연어와 인간의 행동을 로봇 직접 관찰하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모방하게 설계가 됐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그러기에는 로봇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 약간 옛날에 그 디즈니의 그 월이 디즈니인가? 픽사인가요? 픽사?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재밌는 게 있었잖아요. 그 엔비디아 행사장 앞에 강아지 로봇이 있었는데 실제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짖는 겁니다. 그 로봇키한테. 여기 셔틀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하고 지금 싸움이 난 것 같아요. 자연과 로봇의 싸움이 처음으로 일어날 뻔한 그런 또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로봇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자사의 이제 로봇팔 하나 있었잖아요. 로봇팔을 위해 설계된 그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하고 실제 산업 현장을 가상 공간에다가 재현하는 오늘 굉장히 강조했던 또 솔루션이 그런 쪽이었죠. 현실의 이제 물리 법칙을 증강현실 이제 가상 세계에 접목해가지고 창조해낼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옴니버스를 또 특히나 강조했습니다. 옴니버스는 사실 이게 출시한 지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어요. 물론 이제 매출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 크게 각광받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인데 이번에 특히나 그 사용성을 더욱더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웨어하우스 물류창고를 좀 설계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고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이런 회사들의 공장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옴니버스에 대한 전략과 로보틱스 플랫폼 아이작 네. 이거를 이제 결합을 해서 어쨌든 로봇 프로젝트를 더 크게 그쵸. 만들어갈 거고 사실 이 마지막 피날레가 제일 또 중요한 건데 피날레는 사실 로봇이었던 거죠. 결국은 모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로 지금 만들어서 구현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기억나는 게 그 비전 프로에 대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연동이 되어 있죠. 그 옴니버스 증강현실을 비전 프로랑 연결해가지고 옴니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머리 위 이렇게 차서 어디서 뭐가 오는지를 이렇게 진동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다 스캐닝을 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뭐 자료를 저희가 쓰면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다방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을 줄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릴만 해요. 네, 시가 총액이 이 정도로 높아질 만도 하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향후 3년 뭐 EPS 성장률을 반영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가요? 그렇게 동종기업 대비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신기한 거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이익 수준도 같이 따로 올라오다 보니까 향후 12개월이나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을 해도 비싼 주가는 아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나오기도 해서 이게 그쵸. 사실 그가 상승한 그걸 감
것만 하면은 맞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운용의 강점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해요.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엔비디아의 비중이 워낙 많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시장 대비의 괴리율이라고 하죠. 좀 변동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줄여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투자다. 한 종목에만 너무 집중되는 현상을 조금 막아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다. 자, 저희가 오늘 일단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이제 팩트만 저희가 썼던 자료 내용을 이제 조합을 해서 주절주절 좀 이렇게 늘어놨는데 일단은 뭐 전달이 좀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께. 그래서 뭔가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거나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좀 미리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행사장을 또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